안녕하십니까. 연휴도 끝나고 산에 올라갑니다. 있을랑가 없을랑가. 자, 있으면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뭘까요? 아이고, 이게 뭘까요? 실난이야. 뽑아볼까요? 어, 됐다. 제가 한 돌 더 샀어요. 아, 대물입니다, 대물. 와, 크다. 할까요? 맞죠? 이건 더 크도 안 합니다. 길가에 나이 때문에. 어휴, 참하네, 그래도. 감사하고 내년에 봅시다. 이건 탕 속에 있습니다. 어디더라? 아인 이런 거 못 보지요. 아우, 뿌리가 막 엉켰습니다. 하와. 아우, 시기네. 오, 또, 굴레 그래도. 자. 아깝다. 이 산은 불이 났습니다. 한 10여 년 전에. 근데 송이가 없을까요? 야, 이거 길에 막 돌이 나네. 이거 봐요.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런 걸 나도 모르나. 좋습니다. 뿌리가 엉켜가지고, 뿌리가 들어가는 거 보고. 좋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내년에 봅시다. 길인데 이 하나 있네요. 길 옆에 이런 데는 안 건드려. 이게 송이지 뭐라 해. 길 옆에는 안 건드린다니까 사람들이. 높겠거니. 뿌리가 어디로, 어우, 깊은데. 뿌리가 깊어요, 아이고. 이게 지금, 큰 소나무가 있어가지고, 뿌리가 깊게 들어갔네요. 길 옆에를 못 봤지요. 길에 나는 걸 모르고 사람들은 무조건 밤만 찾아 헤매니. 이 송이버섯이나 능이버섯이 빨리 가면은 큰 거는 보이죠.
큰 거는 보이는데 살짝 낙엽 밑에 덮인 거 이런 거는 천천히 살펴봐야지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. 빨리 가면 큰 거만 그냥 쑥쑥 보이는 것만 하지만은 볼록한 거 이런 것도 다 확인하면은 분위기 좋은 데는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. 살포시 이제 어제 안 보였던 게 오늘 보이고 이렇게 그래 다 죽었는데요. 계속 고 이건 뭘까요? 뭘까요? 아닐까요? 여기 가볼까요? 아, 이거만 내가 안 끌어진다. 한번 연결 같기도 하고 한번 가볼까요? 뭘까요? 이런 게 다 있나 이거? 불뚜덕이 같기도 하고 불뚜덕이 아닌데요? 봉이 아닙니다. 천천히 다녀야 보이는 게 송입니다. 잘 안 보이잖아요. 요 송이가 있습니다. 요게. 여기 잘 뽑아 보이는데. 송입니다, 송이. 금방 올라가는데요. 나약하게, 싹이 없는 송이버섯.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쌀쌀합니다. 산에 오르실 때도 각별히 안전장구 착용하시고 그래 안산 다음에 많이 등산하시기 바랍니다.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